안녕하세요. 구미호요괴입니다. 5월 8일 발로란트 세계 기록 영상입니다. 2020년 출시 이후 현재 3년차 진행 중에 있는 발로란트는 직접적으로 실제 플레이어 수를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답은 아니지만 게임 추정치를 기록한 트래커 네트워크라는 사이트에 따르자면 베타 시절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 80만으로 시작했던 동시 접속자 수가 2천만으로 새로운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해당 기록은 심지어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 중인 성과로 작년 12월 대비 300만 명 이상의 신규 유저 유치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신규 요원, 신규 스킨, 신규 전장 등 정기적인 업데이트와 메타 변경 등 추정치일 뿐이지만 꾸준한 추진력을 통해 인상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최다 동시 접속자 수를 기념하여 발로란트와 관련한 여러가지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단일 프로경기에서 일어난 가장 많은 킬의 주인공은 바로 제트입니다. 2023 리가 게이머스 클럽이라는 대회에서 RD e스포츠를 상대로 페이투 인피니티 팀의 실렌츠 선수가 아이스박스에서 기록한 스탯인데 무려 한 경기 동안에만 52킬을 달성하여 마무리한 매치로 헤드샷 32%, 평균 점수 점수 371점, 평균 라운드 딜량 239를 기록하며 프로 경기 내에서 개인 최다 킬수를 기록했습니다. 단일 경기 최다 킬수 기록이 52킬이라면 전체 경기에서 가장 많은 킬수를 기록한 또 다른 선수도 있습니다. 2월 20일에 열린 일본 챌린저스 리그에서 센고쿠 게이밍 vs 페널 경기에서 센고쿠의 썸띵 선수가 BO5 룰을 통해 어센트 33킬, 헤이븐 26킬, 로터스 31킬, 스플릿 22킬, 펄 24킬을 기록, 5경기 합산 총 136킬을 달성하며 전체 경기 최다 킬수를 기록했습니다. 프로씬에서 5경기 평균 전투 점수 332점을 기록하는 등 어마어마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발로란트 역사상 가장 긴 경기는 200라운드입니다. 발로란트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단순한 서든데스 룰에 기반한 게임이었지만 이후에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OT 시스템으로 두 경기를 연속해서 승리하는 팀이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무승부를 선언하지 않는 한 이론적으로 게임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는 건데 실제로 포커스라는 유튜버가 업로드한 경기에서 100대100까지 연장한 결과가 공개되며 단순한 실험이었지만 역사상 가장 긴 경기를 기록했고 실제 인게임을 통해선 24대26이라는 연장에 연장에 연장을 거듭한 경기가 나왔지만 해당 기록과 단 1분의 차이를 보인 25대27 경기가 등장하며 1시간 29분 15초로 기록된 경기가 단일 경기 최장 시간이 기록된 경기로 인정받았습니다. 다른 더 긴 경기가 있을 수 있지만 온라인에 공식적으로 알려진 기록 중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가장 빠른 에이스 달성 시간은 얼마일까요? 행운의 주인공으로 기록된 한 플레이어는 라운드 장벽이 사라지는 순간 레이즈 궁극기를 사용했고 마침 운 좋게 상대팀이 모두 함께 있었기에 단 3초라는 짧은 시간 안에 에이스를 달성했습니다. 혼자서 적 모두를 잡는 에이스는 늘 잊을 수 없는 짜릿함이긴 하지만 에이스 중 가장 빠르게 달성한 3초 에이스보다 더 빠른 기록은 아직 없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지난 90일간 발로란트에서 사용된 가장 인기 있는 무기는 33.75%로 벤달이 가장 인기 있는 무기를 그 뒤로 24.30%로 팬텀이 두 번째 기록을 달성했습니다.